빠르게 가! 안녕하세요, 정치일학입니다. 미국의 유명 여론조사기관 모닝 컨설트의 지지율 조사를 보면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긍정 24%, 부정 70%,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율이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바로 김건희 양평땅 원희룡 거짓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도 상당히 심각해졌고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특활비 내역이 공개가 되었죠. 여러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다음주 조사에서는 대폭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미애 대장군의 반격 어제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백지장 혼자 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낙지들과 통합은 필요 없다, 강력한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이어 조국과 신당을 차려 총선 출마할 거란 탕난 정치를 언급한 조홍천의 헛소리에 대해 박시영TV에 출연한 추미애 대장군의 팩트 폭격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낙연과 윤석열을 동시에 저격한 폭탄 발언, 끝으로 한동훈까지 박살낸 추미애 대장군의 활약. 지금부터 이 네 가지 꼭지 집중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강성 지지층들은 아마 열광을 할 겁니다. 개딸들을 포함해서.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뭐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과 예. 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탕난 정치로 보여집니다.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예. 아침에 저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이렇게 들으면 네. 김어준 씨가 한 5분마다 한 번씩 간첩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간첩! 민주당에도 간첩 있죠?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세요. 뭐 너무 잘 알아서 이거 아니야. 그냥 본인이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우월감 컴플렉스가 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5분마다 한 번씩 듣는 간첩 단어가 딱 떠오르네요. 혹시 간첩 아니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평가는 평소에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당대표로서의 활약이라든가 이재명 대표라는 하나의 정치인, 대표적인 정치인에 대해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마디 들려주시죠. 저는 주변에서 자꾸 통합 얘기하는데요. 그게 네. 다 그 이재명식의 개혁을 좌초시키는 거예요. 네, 백지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백지장을 왜 맞들려고 하십니까? 그냥 그 백지장은 혼자 드세요. 그러니까 백지장을 들시면 안 되고 그 백지장을 들 게 아니라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뭔가를 규정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쓰진 백지장을 누구하고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찢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민주당의 하고자 하는 일, 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다음에 그걸 아무도 맞잡아 주지 않으면 혼자 드시라고요. 내년 총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저 핵심 변수랄까요? 뭐 구도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 장관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170석 보한다는 그 발언은 되게 문제 있는 발언인데요. 일단 그 발언 때문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구나는 알게 됐어요. 덕분에. 네. 그 이 이동관 특보의 임명과 이런 거 서두르는 거 보면은 그 총선 준비구나. 그리고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아까 그런 인사에 대한 인적 정보 이런 걸 쥐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역시 그것도 거기서도 또 총선 차출을 위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겠구나. 사실은 검언 유착을 통해서 이 검폭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 총선에서는 아주 그 섬세하게 준비를 할 것 같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응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너무 여론 지지가 비슷하게 좋은 거예요. 확 차이 나게 좋지도 않으면서 오차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으면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쥐약인 거지. 그냥 편안한 거지요. 지역구에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다니려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현안 대응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야당의 역할은 네이밍을 하거나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규정을 전혀 안 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내로남불이야. 안으로 디스를 해요. 그게 왜 내로남불이에요. 같은 단어지만 맥락이 다른데 네. 시대적 배경이 다른데 그래서 그걸 보면은 민주당이 이 상태로 가면은 표가 다 떨어지겠구나. 긴장감이 없으니까.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운동했던 사람은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 떠악할 거라고요. 어제 이 순간 이후로.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다.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 분노 게이지가 올라와야지만 네. 높은 에너지가 광장에 쏟아질 건데 그렇게 하는 전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총선 전략 없어요. 저쪽은 이미
알려줬잖아요. 네, 170석. 목표 제시하고 검은 공작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맞추게 하겠다. 보이잖아요. 이 국면에서의 그 장관님의 역할, 총선에서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그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민주당 정신 차리기. 회초리 들기. 회초리 들었어요 이미. 네. 모르고 자꾸 자기 정치한다 그러는데 자기 정치는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가 자기 정치인데 이 정치는 제 스타일의 정치는 맞아요. 주미의 스타일 맞아요 정치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익 추구하는 개인 정치 그건 아니에요.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다. 공익 추구형 정치인이 드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정치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 출세하려고 정치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개혁을 원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정치한 사람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치 맞는데 그런 개인 플레이 정치가 아니라 저의 스타일의 정치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자기 정치라고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어디로 나갈 것 같습니까?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부적격자 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구나. 네. 법적으로 문제 있는. 네. 네. 그래서 그 사법 세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패소할 결심 말씀하셨지만 네네. 이 원고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가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고 저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피고를 본인이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소송은 원고 피고 이렇게 대립되는 두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건데 원고 피고가 같은 입장인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형식상만 인격이 다른 거지. 원고의 이해관계와 피고의 이해관계가 똑같고 더군다나 피고의 범죄 혐의를 감싸기 위해서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원고 피고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거의 1심 동체의 재판이니까 이 재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를 사법 세탁하기 위해서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최근에 그 재판을 담당하는 네. 변호사가 소속된 정부 법무관리공단을 검사 출신으로 임명을 해서 친윤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피고의 변호인과도 또 일치가 돼. 삼위일체인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중단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조금만 공부하면 이거 입법 발의해서 네. 이 재판 중단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법 세탁을 지금 하는데 예. 국민들이 모르니까 예, 예, 이 정보의 그 미스매치로 예. 흥분을 분노를 못하는 거죠. 네, 모르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법 세탁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1심에서 이겼는데 그거 다 해고해버리고 정부 법무공단 산하의 변호사들한테 시켜놨는데 지휘 결심을 패소할 결심을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해놓고 지는 총선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사법 세탁이 더디겠지. 민주당에서 소송 중단에 관한 네. 법을 발의하면 또 못하겠지. 네. 그러니까 자꾸 쟁점을 만들으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네네. 국민이 알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사법 세탁도 못했으니까 한동훈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일을 못 마쳤는데 그렇죠. 어떻게 나와. 그렇죠. 네. 명분이 없다는 거죠. 네네. 야, 이게 중요한 과제네. 네. 한동훈 나오는 게 우리는 좀 좋긴 한데.